I'd like to thank you for leaving crazy person out of the description. Don't let anything hold you back. Imagination is the limit. Go out there and create some magic. Thank you. I think the basic technology is going to take place on the internet. I think the specific platform in the emerging world is going to be on a cell phone platform.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1999년에 암호화폐의 등장을 예견했던 피터 틸의 영상인데요. 정말 놀라운 영상입니다. 주식을 비롯한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고 정부화폐가 몰락하고요, 민간화폐가 등장할 것을 예언했던 지금부터 25년 전에 피터 틸의 소름끼치는 해안이 담긴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미래의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요. 또 이 놀라운 천재가 자신의 대표저서인 제로투원에서 왜 테슬라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인물은요,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투자자죠. 바로 피터 틸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 마피아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제로투원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15년도 훨씬 전에 테슬라의 성공에 대해서 예견을 했던 인물인데요. 또한 암호화폐 성공을 예견했던 실리콘밸리에서도 아주 유명한 놀라운 인물입니다. 이 영상은 1999년 영상인데요. 피터 틸이라는 이 비범한 인물이 영상 속에 나와서 앞으로 암호화폐가 어떻게 될지, 과연 디지털 커런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였겠죠. 비트코인은 2009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피터 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1999년이니까 정확하게는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기 10년 전인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온라인 암호화폐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1999년에 피터 틸은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기반의 셀폰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터 틸은 향후 5년간 셀폰 사용자가 3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당시에는 셀폰 사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일본, 핀란드, 스웨덴에서만 이 셀폰 사용자가 많이 보급되었었고요. 서유럽과 미국에서는 막 보급이 시작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인터넷이 연결되는 셀폰 이용자는 1천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5년 후면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산층이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폰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1999년에 앞으로 셀폰 사용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중국의 셀폰 사용자는 3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 휴대폰으로 은행 계좌에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터 틸의 말대로 중국에서는 결제를 포함한 모든 것이 가능한 앱, 위챗이 생겨났고요. 휴대폰으로도 송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피터 틸은 이렇게 중국에서 3억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지역의 계좌로 쉽게 돈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암호화폐인 거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1995년 인터넷 초창기부터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이라는 최초의 인터넷 은행, 최초의 인터넷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낸 천재가 인터넷이 되는 휴대폰을 통해서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이란 놀라운 도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월가에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은행과 소수의 기업들만이 자신들만의 온라인 장부를 만들어서 장부의 기록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송금을 하도록 제안해 왔는데요. 만약 이때 월가를 대신해서 인터넷 스타트업들이 전통 금융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었다면 인류는 암호화폐를 더 빨리 사용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폐를 통제하는 국가와 정치 체제들 때문에 이러한 기술은 현실에서 사용되지 못했고요. 2007년 미국에서 금융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로 시작된 금융 실패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애꿎은 많은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사토시 나카모토란 익명의 인물이 비트코인을 만들어내게 되었죠. 이렇게 되면 온라인에서도 달러화된 경제를 갖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중국 정부도 막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만 제대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정부에서 이를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정말 그렇게 하려면 인터넷 통신망 자체를 셧다운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도 손실이 엄청나서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틸은 이야기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 정부는 양자 태결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고 말이죠. 실제로 비트코인 초기에 중국과 인도에서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부를 유출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비트코인을 금지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지 양자택일할 시점을 맞게 되었는데요. 결국 중국과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게 되었고요.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에 미국에서 역사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출시가 있었죠. 제도권으로 비트코인이 정식 자산으로 인정받아서 편입이 되게 되었는데요. 비트코인에 오래 투자해온 투자자로서 이날이 정말 의미 있고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피터 틸은 25년 전에 이런 미래를 예측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고요. 관련 상품도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통화 권력이 약화된다는 피터 틸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달러를 포함해서 정부가 보증하는 모든 종류의 화폐가 민간 화폐로 대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화폐 또는 통화의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적어도 테슬라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이러한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피터 딜은 이 대목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암호화폐가 거래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가치를 가진 화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가치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은 이제 지나간 시점이 되었는데요. 이미 거래소에서 가치를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부정할 사람은 이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피터 딜은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는 갈수록 가치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서 정부가 보증하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거의 고대 물불 교환 시스템에서는 거래 비용이 아주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는 가치물을 서로 교환할 때 거래 비용이 과거와 비교해 보면 정말 낮은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 자산이 그 가치물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S&P 500 인덱스 같은 것이 가치물의 기준이 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피터 틴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화폐와 다르게 S&P 500 인덱스 같은 것은 실제로 가치를 갖는 재산과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S&P 500 인덱스 같은 가치물을 잘게 쪼개어서 거래의 지불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바로 자산의 토큰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었는데요. 인터넷이 처음 생겨나고 휴대폰이 생겨났을 때 실리콘밸리의 이 천재는 그것이 앞으로 몰고 올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특히 화폐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치를 가진 암호화폐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가치를 가진 자산의 토큰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 최대 금융사인 블랙록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그것이죠. 피터 틸은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S&P 500 인덱스 같은 것이 사실상의 화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극단적인 것으로 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에서 루블이 아닌 달러를 사용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달러가 아니라 주식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요. 정말 통찰력이 대단하죠. 피터 틸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블랙록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곧 우리가 받게 될 미래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소름 끼치게 정확한 미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의 존재를 1999년에 예견한 피터 틸의 통찰력은요, 정말 엄청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존재가 제로투원을 통해서 테슬라라는 혁신 기업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테슬라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피터 틸은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고요. 로스쿨도 졸업했습니다. 문과생임에도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설립했을 정도니까 당시 태동한 인터넷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맥스 레브친과 함께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을 만큼 사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학적으로 모든 것을 분해하고 분석하는 것처럼 피터 틸은 철학적 측면에서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창조적 기업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는 자신만의 철학적 분석을 제로투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벤처 캐피탈 파운더스 펀드를 세워서 페이팔의 성공으로 얻은 엄청난 부를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스페이스X와 에어비앤비 그리고 옐프 등에 투자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피터 틸은 틸 장학금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대학교를 중퇴하고요.
창업하는 조건으로 10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시에 관심도 많이 받았지만 동시에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제로투어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세상은 0에서 1이 된다. 창조라는 행위는 단 한 번뿐이며 창조의 순간도 단 한 번뿐이다 라고 말이죠. 모든 혁신은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고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가치를 찾아냄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새로운 개념으로 시계열 진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수직적 진보와 수평적 진보의 구분입니다. 글로벌화는 수평적 진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뛰어난 기술과 상품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면요. 이 상품과 기술을 세계 곳곳으로 팔아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세계 곳곳으로 상품과 관련 기술이 퍼져나가면서 글로벌화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수평적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직적 진보는요. 이와는 다르게 기술 혁신을 의미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세상을 바꾸는 기술 혁신이 나올 때 이것을 수직적 진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피터 틸은 한동안 수평적 진보는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수직적 진보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간을 달에 보낸다거나 재활용 로켓을 만드는 것처럼 세상을 바꿀 기술 혁신이 한동안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라는 혁신 기업이 생겨난 것은 인류가 그동안 중단되었던 수직적 진보를 이루는데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우리 인류는 그동안 과학기술 혁명 부문에서 석탄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지구온난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 문제를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혁신기업이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라는 기업입니다. 피터 틸은 여기에서 새로운 개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창조적 독점 기업입니다. 구글이라는 창조적 기업이 검색 분야를 독점을 했고요. 페이스북이라는 창조적 기업이 소셜미디어 분야를 독점했습니다. 애플이라는 창조적 기업이 스마트폰 앱 시장을 독점했던 것처럼 세상을 바꿀 혁신 기업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수직적 진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영역을 독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 기업은 그 사업 분야를 독점하게 되는데요. 독점을 통해서 또 엄청난 부를 쌓고요. 또 쌓여진 부를 활용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게 됨으로써 제로투원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테슬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완전 자율주행 FSD나 인공지능 로봇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요. 수십 년간 멈춰져 있던 수직적 진보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혁신이 세상을 바꾸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말만 들어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이 크게 변하는 시점에는 늘 혁신 기술이 있었고요. 헨리 포드가 마차 문화를 자동차 문화로 바꾸는 순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알아보았던 사업 천재인 록펠러는 포드 자동차가 세상을 누비고 다닐 것을 상상했고요. 도로 곳곳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를 설치하고 정유소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터 틸은 자신만의 시계열 통찰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혁신 기술이 생겨나자 1999년, 약 25년 전에 암호화폐의 출현을 예견할 수가 있었고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투자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요, 이러한 피터 틸의 통찰을 통해서 창조적 독점 기업으로 향후 폭발적 성장을 앞둔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의심할 여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I'd like to thank you for leaving crazy person out of the description. So I trying to think what is the most useful thing that I could what could I say that could actually be helpful or useful to you in the future? I thought I'd perhaps tell the story of how I sort of came to be here. How did some of these things happen? And maybe there's some lessons there. Because I often find myself wondering how did this happen? So when I was young, I didn't really know what I was going to do when I got older. People kept asking me, but then eventually I thought that the idea of inventing things would be really cool. And the reason I thought that was because I read a quote from Arthur C. Clarke, which said that a sufficiently advanced technology is indistinguishable from magic, and that's really true. If you go back, say 300 years. The things that we take for granted today
would be you'd be burned at the stake for. You know, being able to fly, that's crazy. Being able to see over long distances, being able to communicate, having effectively with the internet a group mind of sorts, and having access to all the world's information instantly from almost anywhere on the earth. This is stuff that really would be magic, or would be considered magic in times past. In fact, I think it actually goes beyond that, because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take for granted today that weren't even imagined in times past. They weren't even in the realm of magic. So it actually goes beyond that. So I thought, well, you know, if I can do some of those things, basically if I can advance technology, then that's like magic, and that would be really cool. And I always had sort of a slight existential crisis, because I was trying to figure out what does it all mean? Like, what's the purpose of things? And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f we can advance the knowledge of the world, if we can do things that expand the scope and scale of consciousness, then we're better able to ask the right questions and become more enlightened, and that's really the only way forward. So I studied physics and business, because I figured in order to do a lot of these things, you need to know how the universe works, and you need to know how the economy works, and you also need to be able to bring a lot of people together to work with you to create something, because it's very difficult to do something as an individual if it's a significant technology. So I originally came out to California to try to figure out how to improve the energy density of electric vehicles, basically to try to figure out if there was an advanced capacitor that could serve as an alternative to batteries. And that was in 95, and that's also when the internet started to happen. I thought, well, I can either pursue this technology where success maybe may not be one of the possible outcomes, which is always tricky, or participate in the internet and be part of it. So I decided to drop out. And obviously, fortunately, we're past graduation, so I can't be accused of recommending that to you. So did some internet stuff. You know, did a few things here and there. One of which was PayPal. And I think maybe it's helpful to say one of the things that was important then in the creation of PayPal was kind of how it started, because initially the initial thought was with PayPal was to create an agglomeration of financial services, so to have one place where all of your financial services needs would be seamlessly integrated and work smoothly. And then we had like a little feature which was to do email payments. And whenever we'd show the system off to someone, we'd show the hard part, which was the agglomeration of financial services, which was quite difficult to put together. Nobody was interested. Then we'd show people email payments, which was actually quite easy, and everybody was interested. I think it's important to take feedback from your environment. You know, you want to be as closed loop as possible. So we focused on email payments and really try to make that work, and that's what really got things to take off. But if we hadn't responded to what people said, then we probably would not have been successful. So it's important to look for things like that and focus on them when you see them, and you correct your prior assumptions. And then, let's get to work. Going from PayPal, I thought, well, what are some of the other problems that are likely to most affect the future of humanity? It really wasn't from the perspective of what's the rank-ordered best way to make money, which is okay, but it was really what I think is going to most affect the future of humanity. So
I think the biggest terrestrial problem we've got is sustainable energy, but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energy in a sustainable manner. If we don't solve that this century, we're in deep trouble. And then the other one being the extension of life beyond Earth to make life multiplanetary. That's the basis for the latter is the basis for SpaceX, and the former is the basis for Tesla and SolarCity. When I started SpaceX, initially I thought that, well, there's no way one could possibly start a rocket company. I wasn't that crazy. I thought, well, what is a way to increase NASA's budget? That was actually my initial goal. So I thought, well, if we can do a low-cost mission to Mars, something called Mars Oasis, which would land seeds with seeds and dehydrated nutrient gel, and you hydrate them upon landing, and then you'd have this great sort of money shot of green plants on a red background, and the public tends to respond to precedents and superlatives. And this would be the first life on Mars, the furthest that life's ever traveled, as far as we know. And I thought, well, that would get people really excited and therefore increase NASA's budget. So obviously, the financial outcome from such a mission would probably be zero. So anything better than that was on the upside. So I actually went to Russia three times to look at buying a refurbished ICBM. Because that was the best deal. I can tell you it was very weird going there in 2000, late 2001, 2002, going to the Russian rocket forces and saying, I'd like to buy two of your biggest rockets, but you can keep the nuke. That's a lot more. That was 10 years ago, I guess, so... They thought I was crazy, but I did have money, so that was okay. After making several trips to Russia,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actually my initial impression was wrong about because my initial thought was, well, that there's not enough will to explore and expand beyond Earth and have a Mars base and that kind of thing, but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was wrong. In fact, there's plenty of will, particularly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a nation of explorers, of people who came here from other parts of the world. I think the United States is really a distillation of the spirit of human exploration. So, but if people think it's impossible, then or it's going to completely break the federal budget, then they're not going to do it. So after my third trip, I said, okay, well, what we really need to do here is try to solve the space transport problem, and started SpaceX. This was against the advice of pretty much everyone I talked to. One friend made me sit down and watch a bunch of videos of rockets blowing up. Let me tell you, he wasn't far wrong. It was tough going there in the beginning because I'd never built anything physical. I mean, I'd built like little model rockets as a kid and that kind of thing, but I'd never had a company that built anything physical. So I had to kind of figure out how to do all these things and bring together the right team of people, so we did all that and then failed three times. It was tough going. Because the thing about a rocket is that the passing grade is 100%. You don't get to actually test the rocket in the real environment that it's going to be in. So I think the best analogy for rocket engineering is like if you want to create a really complicated bit of software, you can't run the software as an integrated whole, and you can't run it on the computer it's intended to run on. But the first time you put it all together and run it on that computer, it must run with no bugs. That's basically the essence of it. So we missed the mark there. The first launch, I was picking up bits of rocket near the launch site. It was a bit sad.
But we learned with each successive flight, and we're able to with eventually with the fourth flight in 2008 reach orbit, and that was also with the last bit of money that we had. So thank goodness that happened. I think the saying is fourth time's the charm. So we got the Falcon 1 to orbit, and then began to scale that up to the Falcon 9, which is about an order of magnitude more thrust. It's around 1 million pounds of thrust, and we managed to get that to orbit, and then developed a Dragon spacecraft, which recently was able to dock and return to Earth from the space station. That was thanks. That was a white knuckled event. It's a huge relief. Still can't quite believe it actually happened. But there's a lot more that must happen beyond this in order for humanity to become a spacefaring civilization, ultimately a multi-planet species. And that's something I think it's vitally important, and I hope that some of you will participate in that, either at SpaceX or at other companies, because it's just really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the preservation and extension of consciousness. I mean, it's worth noting, as I'm sure people are aware, that the Earth has been around for 4 billion years, and civilization, at least in terms of having writing, has been around for 10,000 years, and that's being generous. It's really somewhat of a tenuous existence that civilization and consciousness, as we know it, has been on Earth. And I think I'm actually fairly optimistic about the future of Earth. So I don't want to sort of people to have the wrong impression that I think we're all about to die. I think things will most likely be okay for a long time on Earth, but not for sure, but most likely. But even if it's sort of 99% likely, a 1% chance is still worth spending a fair bit of effort to ensure that we have we've backed up the biosphere, you know, planetary redundancy, if you will. So I think it's really really quite important. In order to do that, there's a breakthrough that needs to occur, which is to create a rapidly and completely reusable transport system to Mars. Which is one of those things that's right on the borderline of impossible, but that's sort of the thing that we're going to try to achieve there with SpaceX, and then on the Tesla front, the goal with Tesla was really to try to show that what electric cars can do, because people had the wrong impression. We had to change people's perception of an electric vehicle, because they used to think of it as something that was slow and ugly and had low range, kind of like a golf cart. So that's why we created the Tesla Roadster, to show that you can be fast, attractive, and long range. And it's amazing how, even though you can show that something works on paper, and the calculations are very clear, until you actually have the physical object and they can drive it, it doesn't really sink in for people. So that I think is something worth noting. If you're going to create a company, the first thing you should try to do is create a working prototype. Everything looks great on PowerPoint. you can make anything work on PowerPoint. But if you have an actual demonstration article, even if it's in primitive form, that's much much more effective for convincing people. So we made the Tesla Roadster, and now we're coming out soon with the Model S, which is a four-door sedan. Because after we made the Tesla Roadster, people said, "Oh, sure. We always knew you could make a car like that. It's an expensive car, and it's low volume, and it's small, and all that. But you couldn't make a real car." Like, okay, fine. I got to make that too. So that's coming out soon. That's the where things are, and hopefully that there are some lessons to be drawn there. But
I think the overarching point I want to make is that you guys are the magicians of the 21st century. You know, don't let anything hold you back. Imagination is the limit, and go out there and create some magic. Thank you.